여기 멕시코 시장입니다. 끝내주죠. 우리가 몰랐던 의외로 많은 농산물들이 다 멕시코가 산지입니다. 고추도 원산지고 토마토도 원래 멕시코가 원산지입니다. 아보카도도 멕시코가 원산지입니다. 역시 아보카도 좋다. 고추 종류, 고추. 말린 고추, 훈연한 고추. 고추 종류 되게 많죠. 아바네로. 야, 얼마나 맵냐면요, 산업용으로 추출해요. 피복 있죠, 전선 피복 껍질에다가 저걸 섞어갖고 넣으면 쥐가 매워갖고 못 갈먹는데요. 제가 지금 어디 가게요? 어제 술 많이 먹었으니까 해장하러 가야죠. 여기 숨은 데를 찾아가서 시장 안에 꼭 맛집 있죠. 요거 먹어라, 자. 반시타. 이거 먹어라, 자. 끝내주죠. 해장. 우노 반시타. 치키타 메레나. 그란데, 브루퍼퍼로. 큰 거 시켰지, 큰 거. 어제 술 먹긴 잘했구나. 에이, 대표적인 멕시코의 해장국입니다, 진짜로.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를 메누도라고 합니다, 메누도. 그리고 내장이라는 뜻을 하는 건데 양도 있고, 예, 곱창도 있고, 소 내장입니다, 내장. 여기 써있죠, 판시타라고. 메누도를 여기서 판시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판시타라고 하는 이유가 그 메누도라는 거 너무 직접이니까 내장 뭐 이렇게 써있으니까 좀 있어 보이려고 판시타라는 게 원래 똥배라는 데서 나왔던 얘기라는 거더라고요. 난 내장이 더 정감 있을 것 같아. 여하튼 대표적인 해장국. 여기에 보통 옥수수 알갱이도 들어가 있고 병아리콩도 들어있는데 제가 먹어본 거는 아 여기는 다르구나. 일단은 조금만 먹어보고요. 아따. 잘 왔다. 아, 이 냄비 사가야겠다. 와, 죽이는데 이거 천천히 먹어야겠다. 얼큰하게. 좀 슴슴했었어요.
양파 좀 넣어야 맛있어. 라임도 좀 뿌려주고. 어이구 씨 들어갔다. 에이 라임 씨 정도 먹어도 돼. 그 다음에 고수. 전 고수를 좋아하니까. 그럼 먹을 준비 완료. 아 끝내준다. 이거 한국이에요. 에, 저 멕시코 시티 왔다가 고향이 그리우신 분들 여기 와서 이거 드시면 되겠네. 고향. 이게 한식인 것 같은데 이래. 야. 보이는 내장은 거의 양. 여기 천엽도 있어요, 천엽. 족은 이렇게 간간이 족 살들이 조금씩 분해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끓였다는 건데. 국물 드셔보시면 약간 이렇게 달라붙어요. 족에서 콜라겐이 녹아갖고. 첫날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람들은 뭐든지 싸먹습니다. 또띠아에다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코예요. 건더기를 살사 베르데 파란 살사. 아유 어제 데킬라 더 먹을 거야. 이거는 숙취가 강할 때 먹어야 되는데. 빠빠로? 빠빠로. 이게 빠빠로라고 하는 건데 고수 못지않게 멕시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테이블에 있다고 구경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쁘라고 그러는 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따먹는 거 따서. 근데 빠빠로는 경험해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입에 안 맞아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화가 안 나.